몸뚱아리 자체는 항중력근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. 이때부터 배를 밀면서 쭉 해서 엘보우로. 목, 어깨, 허리, 무릎 통증 없애려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. 그리고 실제로 뭐 본인 아픈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 다 받겠습니다. 잘못된 생활습관하고 약한 근육이 있다 하더라도 밸런스가 틀리면은 몸이 틀어지게 돼 있거든. 그래서 뭉친 걸 스스로 마사지를 하고 약한 걸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, 운동하는 것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는데, 보세요. 팔꿈치가 가장 큰 원을 그리고, 자, 이 상태에서는 여기 다 왔으면은 이때부터 배를 밀면서 쭉 해서 엘보우로.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일곱 가지 다 하고, 우리 흔히 대표적인 건 디스크 협좌식인데, 그 구분할 수 있는 걸 좀 허리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운전을 오래 하는데,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좀 허리가 좀 아파서 이게 휴게소 치면 이렇게 뭐 툭툭 치거나 그렇죠. 이렇게 하는데, 예. 거기에 뭐 좋은 운동이나 스트레칭 방법이 좀 있을까요? 허리병이잖아요. 예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시고, 예. 허리병을 없애려면 그 위에는 근육을 키워야 돼요. 해당 관절 부위 위가 튼튼해지면은 팔은 중력을 안 받는다 치더라도 몸뚱아리 자체는 항중력근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. 허벅지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돼요? 아, 동작 하나 더, 아까 고 운동도 좋고요.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덟, 아홉, 열, 예. 그래서 무릎과 허벅지 좋게 하려면 이 운동을 하시면 돼요.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네, 네.